펼쳐지는 첫 번째 요리 대결은 예, 세정 씨의 희망 요리로 펼쳐집니다. 셰프계의 두 아재지요. 리어복 셰프와 오세득 셰프가 이제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아, 우리 이현복 셰프가 오세득 셰프하고 별 차이가 딱 절반밖에 안 됩니다. 오세득 셰프 6개, 이현복 셰프 3개. 네. 연복 셰프님이요. 네네. 칼을 바꾸셨어요. 옛날에 쓰던 칼이 자꾸 져서 징크스가 생겨가지고 새 칼. 그래요? 새 칼고요. 그러네. 좀 무늬가 좀 다르네요. 아, 이거는 진짜 금문도라고 예.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안에서 포탄만 가지고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대만 장인이 만드신 칼. 우와. 진짜 명품 칼 같다. 예. 그거 같아요. 그 뭐든지 뚫는 창과 나머지 막는 창. 뭐든지 뚫는 창과 나머지 막는 창. 누가 이길 것이냐. 그렇죠. 갑시다. 제가 오늘 만들 요리 제목은요, 구구닭입니다. 구구닭. 강원도 쪽 태백 이런 쪽에 가면은 물닭갈비라고 물닭갈비 있죠. 맛있지. 냉장고에 닭갈비가 있어서요. 물닭갈비식의 닭갈비 요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추 겉절이가 있어서요. 그 육포도 있고 해서 부추 전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지어 아까 저번에 아까 1년 된 거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저는 돌아오는 거야. 네, 돌아왔네요. 가고. 돌아오네. 네. 저는 돌아오는 거야. 딱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꽃게길만 걷자. 꽃게길만 걷자 아니고. 아, 꽃게 사용하시는군요. 예, 네, 일단 꽃게 속에 살만 축출해내서 양념 닭이 있더라고요. 그 닭하고 볶아서 밥하고 밤하고 섞어서 찐 다음에 그 위에 꽃게를 살짝 올릴 거예요. 살을 약밥처럼 쪄서 먹고 이제 김치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김치 갖고 이 소고기를 잘 이용해서 육수를 잘 만든 다음에 김치전골. 예. 네. 비슷하게 얼큰하게 준비해서 만들겠습니다. 대결 시작하기 전에 네. 지난주에 네. 우리 저 홍성호 씨의 현장 중계가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막 갈랐거든요. 네네네. 직접 만들면 추가 자기를 미치고 있습니다. 네네네. 처음으로 여기를 미치게 되는데 어때요? 알겠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 강다니 저를 대신해서 한번 현장 중계 현장 가봅니다. 기다렸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요리 문화재로 등극할 셰프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요리 아재 대결을 시작합니다. 자, 두 분의 기대 너무 돼요. 기대 너무 되죠. 네, 자, 15분 요리 대결입니다. 지금 오세 셰프님은 만두소를 분리하고 있네요. 아, 만두소 같던 육수를 만들 겁니다. 아, 만두소만 빼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 육수를 만든다. 오케이. 물닭갈비는 국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물이 중요하거든. 국물 맛 중요합니다. 김치! 와, 예. 김치! 네네. 걔도 장난 아니야. 알이 꽉 차있습니다. 아, 진짜 실하네. 알이 엄청 실하다, 이거. 엄마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다 저한테 주시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소고기하고 육포하고 같이 갈아서 국물을. 근데 왜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칼 엄청 잘 되네요. 잘 들어요. 어머, 슬쩍슬 건드려봐도 그냥 잘리는데. 사실 육포가 국물을 냈을 때 되게 괜찮게 나와요. 왜냐면은 그 육향이 되게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잘 나옵니다. 자, 전골 들어갑니다. 전골 깊은 맛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이해복 셰프님, 짧은 시간 안에 그 국물 맛이 좀 깊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압력밥통으로 빨리 양념을 맞춰. 압력밥통으로 수사할 거세요. 와. 약간 찌듯이. 압력밥이군요. 대박이다, 압력밥. 아니, 대구 쪄야 되잖아요. 세대가 오신 닭갈비 있습니다. 지금 오세대 셰프님은 지금 닭갈비. 닭갈비, 저거 샐러드 시켜라 그랬나? 네네네.
와, 선이에서 피어났어요. 와, 야, 손바닥이 도마야? 너무 멋있다. 아니, 뭐, 아재는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 야, 대단합니다. 우와. 야. 아, 닭갈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불닭갈비랑 네. 닭갈비랑 뭐가 달라요? 닭갈비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적인 닭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서는 하는데 불닭은 무조건 물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 조금 국물도 떠 먹을 수 있고 할 수 네. 있는. 약간 닭도리탕 같은 느낌이 그죠? 닭도리탕이 좀 더 가깝다고 봅니다. 국물이 좀 있으니까. 아, 지금 쓰는 건 뭡니까, 이어복 셰프님? 아, 이거 닭갈비 오. 있길래 그쪽. 아, 닭갈비. 아, 닭갈비. 볶아서. 아, 지금, 팡팡, 약방. 약방 사용하고 있는 이어복 셰프입니다. 아. 아, 지금 밥을 비비나요? 예. 그때 지금 살을 싹 뽑아서 네. 여기다 찐 다음에 뚝배기에다 올려줄게요. 아. 올라오게. 행복해. 아, 그렇구나. 살만 쓰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딱 이거 너무 맛있게. 완전 여심 저격입니다. 예. 야, 너무 맛있겠다. 아, 그렇죠. 이게. 안 들어. 자 그리고 왜 고전하고 있죠? 육포가 안 갈렸어요. 안 갈려요. 아 어쨌든 육포가 안 갈려요. 우리 하면 손 다칩니다. 아유 저는 괜찮아지. 괜찮아지. 자 육포 갈리나요? 안 갈리네 안 갈리네. 갈리네요 갈리네요. 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육포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너무 뿌듯해요. 엄마가 보내준 거 하나하나가 다 지금 재료가 돼가지고 쓰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뿌듯해요. 아, 예, 또 어머니가 또 좋은 재료를 주셨기 때문에. 와, 고추도 안 보여. 야,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이제 전화나요? 네. 부추전? 부추전은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전이 돌아옵니다. 오, 또 맛있다. 거기다 육포도 들어간 거죠, 지금? 맞습니다. 아. 부추전 돌아왔네요. 네네. 고추기름 세계 최고입니다. 네. 이어보십니다. 고추기름 세계 최강이에요. 와. 그 고추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 전 찍어 먹을 간장 만들려고 하고. 아~ 간장 중요하지. 약간 매콤하게. 그럼. 맞아. 부추전을 간장 찍어 먹어야지.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예. 조금 넣어갖고. 아, 이거 제대로입니다. 부추전 제대로입니다. 아, 지금 얼굴에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왜? 너무 지금 막 흥분돼요. 너무 신나고 막 기대돼요. 네, 그렇습니다. 최정 씨. 아, 혹시 좀 칼국수 면발 물닭갈비에 들어가요? 네, 타이 들어갑니다. 아, 너무 좋아. 저 굵은 면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야, 또. 네. 자, 이제 5분 10초 남아있고요. 자, 일단. 아, 간단히 준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일단 준비해 주시고 제가 사인드림은 출동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간단히 출동. 네. 간단히 준비합니다. 갑시다. 간단히 결정 준비합니다. 여기서 네네 저 자갈치 시장 냄새 나요. 자갈치 시장. 아 부산 자갈치. 애선이 잔뜩 들어갔어. 그러네. 네, 간장이라도 한번 먹어볼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간장이라도. 그거 괜찮아요? 네네. 저거 뭐 찍어 먹는 거죠? 이거 이따가, 아, 게장 밥에 네. 김치 마무리 위에 살짝. 어떻습니까? 살아있어. 먹고 그냥 병원 갔다 오고 싶어요. 네네네. 간장님 씨. 네네. 카메라를 본인만 찍으면 안 돼요. 아, 강사님 찍는 카메라는 10개가 넘어요, 지금. 요리 찍어주세요, 요리. 이걸 한번. 물닭갈비. 네, 살짝. 자, 오세득 셰프의 국물맛 어떠세요? 국물맛 어떠세요?
진짜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어요. 아,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마늘 이거 이거 진짜 찍어 먹을 간장. 자 오세득 셰프의 간장 맛은 어떨지. 간장 맛 어떻습니까? 보일라나? 보일라나? 입을 세정시켜주네요. 준비가 됐네. 어디 지금 사모님 말이죠? 지금 떡을 치우고 계세요. 마지막에 김치찌개. 네. 장면이 셀카 찍는 거예요, 뭐예요? 요리 찍어달래니까. 저 언제 이런 분들이랑 셀카를 찍겠어요? 아, 네. 바쁘신 것 같아서 이만. 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 들어오세요. 계속 들어있어야 돼요. 아직 1분이 넘게 남았습니다. 네. 아. 야, 진짜? 오, 진짜 맛있어. 우와. 기준이 진짜 다 미쳤어. 아, 야, 전골. 네네. 아,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예. 어우. 오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습격떡이 올라갔어요. 이현복 셰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야, 야, 이거 뭐 진짜. 행복해. 아, 우리 아재 입맛의 세정 씨. 소리가 예술이다. 수염 날 수도 있어요. 소리 나요? 칼로 써는데 바삭바삭한 소리가 난답니다. 언니, 언니도 같이 들어요. 아재 같이 얘기하신다. 건배. 언니도 건배. 같이 들어요. 야, 전. 네네, 아, 신기하다. 식감이. 식감이 원래 저는 바삭함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너무 바삭해요. 그냥 안은 촉촉해요. 이거 찍어 먹었어요? 간장이 진짜 정신을 못 차리네. 간장 먹고 숨 쉬었잖아요. 네, 진짜 정신을 못 차리네요. 제가 혹시 야유 오셨어요? 야, 찍어 먹어봐. 야, 찍어 먹어봐. 이러지 마. 야유 오셨어요? 전 맛을 또 살려주죠. 대단하시다. 이게 네. 부추 김치로 만든 거잖아요. 네, 네. 거기 자체에 이미 깊은 맛이 좀 있어요. 그거와 육포의 식감과 그런 게 더해져서 여기에 풍미를 더 더해주는 것 같아요. 이 간장까지 먹으니까 모든 게 하나로 퐁 됐어요. 인정. 인정. 아니 지금 뭐 물닭갈비는 먹지도 않았는데 지금 네네. 바로 인정 엄청이에요. 물닭갈비 한번 먹어봅니다. 물닭갈비. 아 지금 너무 행복해. 네네. 지금 컵라운 해야 돼. 컵라운. 열어주세요. 와. 와. 이제 코를 같이 이렇게. 아니 지금 우동면이 있었으면 딱인데. 네. 아, 아쉽다. 면은 좀 두꺼운 거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우동면이 조금 더 낫었는데. 같이. 아 다들도 같이 비벼서. 네. 비벼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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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저 두 분 식당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이거를 맛 평가를 제대로. 야, 저 밥 안 줘요? 국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예. 자 칼국수 한번. 양념이랑 같이. 아, 아 닭갈비에 원래 깻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에 더 뭔가 더 풍부한 식감을 쑥으로 바꾸니까 더 막 뭔가가 막 피어나는 기분이에요. 심지어 언니랑 저랑 처음으로 여행을 간 적 있었어요, 둘이. 아, 맞아. 네네. 그때 가서 먹었던 게 춘천에 그냥 닭갈비 집을 한 번 먹은 적 있었는데 그때 기억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야, 그때도 뭐 굉장히 맛있었을 텐데. 양념이 진짜 맛있다. 양념이 안에 다 배어있고. 진짜요? 고추장을 닭갈비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닭갈비에 찍어 먹어보겠다. 이쪽 분위기가 지금 무이동 계곡에 놀러 왔어요. 벌써 지금. 벌써 발에, 물에 발 담갔어. 발 담갔어요, 지금. 아유, 이거 다 드시면 내가 수박이나 건져와야 되겠다. 시원하게 쪼개드려야지. 야, 아, 밥이 있었으면 더 좋을 뻔 했다. 아, 이거랑 이거 찍으면 맛있어요? 네. 응용도 할 줄 알고. 네네네.
돌려야 돼. 뜨거워요. 이거. 자, 여기요.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오, 나이스. 아, 진짜. 상하세요. 예,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우와, 뭐 냄새도 맛있어. 미쳤어. 이 김치향. 셰프님 뭐부터 먹을까요? 간장 말고 그 파만 이렇게 잘 떠서 밥 위에 이렇게 올려서 같이 한번 드죠. 네. 네네. 아, 간장 날씨 마음이 급해요. 네. 간장 말고. 아, 저게 이제 게살 들어간 밥이잖아요. 밤, 닭고기, 육포, 게살. 아, 아까 막 계속 비벼가지고 일단은. 누룽지 됐어. 오! 오! 아, 누룽지를 떠야 돼. 누룽지가 있어요? 아, 누룽지 됐어. 네, 뚝배기를 열에 가해서 했기 때문에 아래 누룽지. 꼬들꼬들밥. 아, 저도 취향 꼬들하네. 계살. 아, 요 간장. 그랬죠. 이현복 셰프가 만든 간장. 네. 아, 근데 간장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진짜. 아, 으! 아. 자, 한 입에! 오.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저.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목소리 갑자기 왜 그래요? 남자 목소리 나왔어요? 남자 목소리 나왔어. 아재가 나왔어. 갑자기, 오, 아재 목소리 나왔어. 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왜 그래요? 오, 아재인 줄 알았어. 식당이 된 느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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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 맛있어요, 이거. 와. 자, 김치가 또 들어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반입 또, 김재정. 엄마가 알이 차있는 게를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막 살아났어요, 지금? 맞다. 재료들 있잖아요. 네. 그 사이사이에 게 알이 섞여가지고 하나하나하나 이러고 있어서 아, 내가 지금 막 고기 맛을 느끼다가도 꽃게 맛을 느끼다가도 뭐 밥맛을 느끼다가도 갑자기 꽃게 여기 찌르 이게 막 튀어나와요. 걸어다니는구나. 네. 입속을. 꽃게끼리 맞네 그러면. 네. 아, 이거 어렵겠다. 네. 아, 여러분 지금 말이죠. 네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죠? 김치전골은 먹지도 않습니다. 아! 근데 아비야야 저거 김치 먹어봐야죠. 아, 김치. 네. 김치가 좀 밑에 보고 김치 김치가 여기 있네. 아 제발 이파리 제발 이파리 좀 먹어. 야 이파리가 국물 국물을 딱 먹은 거 있잖아. 아재들이 좋아하는 거. 국물을 딱 머금고 있어. 국물을 머금고 있네. 진짜 머금고 있는 국물을 머금고 있는 김치. 아우 조심조심. 아 이거 엄마가 김치에다가 일단 이거 미친다. 이거 상상되잖아 이거. 아야 이거 조금 뜨거울 텐데 괜찮아요? 소주. 괜찮아 괜찮아. 저 원래 소주. 땀이 많이 안 나는 편이거든요. 네. 땀이 지금 나. 땀구멍을 열리게 하는구나. 이거 아재 되는데 진짜. 이마가 지금 반짝반짝합니다. 다시 나가지고. 우와. 우리 나영 씨는 입맛이 아재 입맛도 아닌데도 좋아요. 아 너무 맛있어. 제가 한식을 좋아해서 그런지. 네네. 너무 맛있어. 그 완전 그 식당 이게 지금 식당 온 것 같아. 식당 온 것 같아요. 베스트 식당. 베스트 식당. 맛집. 저도 식당 온 것 같아요. 옆집에 너무 맛있게 먹어서. 자취하는 중. 딱처럼 저거 주시면 안 돼요. 식당 들어가면 저거 뭐예요 저거? 들어가세요. 사장님 저거 너무 맛있고 좋으니까 저분들이 먹어. 저거 주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같아요, 지금. 진짜 땀난다. 너무 맛있었어. 아, 뚝배기에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누가 득점하실 수 있을까요? 두구단의 세정씨 선택 어딥니까? 결과는? 야! 야! 이현복 셰프가 이겼습니다. 이현복 승리. 이현복 셰프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일단 오세득 셰프님의 음식이 수수께떡을 풀리게 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이게 너무 저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세득 찍으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누룽지야. 누룽지. 이현복 셰프 사수입니다. 축하합니다.